20대회 U12그룹 클래식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FC A와 그리고 이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마지막 경기 백종아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만큼이나 선수들의 많은 추억이 그렇죠 가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양팀의 결승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이천유나이티드, 오른쪽에 경수FC A가 위치합니다. 그렇죠. 팀을 결승까지 가지고 왔다고. 오! 반대편! 네! 네. 마지막 골라인아웃 골킥으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코너킥이 성공을 하고 그 볼을 앞쪽에 있는 정세호 선수와 김아름. 오우, 네. 지금은 좀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더 빠르게 압박을 가져갔던 경수FC. 그렇죠. 이번에는 좀 코너킥이 선언되는 상황. 강우건 골키퍼가 조금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정세호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펀칭. 세컨볼. 수비가 길게 클리어. 잡아놓고 오른발. 네. 강우건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코너킥 상황에서 벌써 이제 두 번째 좋은 장면을 만들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공간 압박에 성공하는 경수FC. 볼 빼내고 슈팅! 골! 하지만 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정세호 선수의 위치가 약간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아, 지금 정세호가 들어가는 타이밍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볼을 잘 뺏어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패스 타이밍 상황에서 정말 한 끗 네. 차이였을 것 같아요. 정말 간발의 차이. 씨는 계속해서 이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방에서부터 조금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쪽 정세호! 어허, 지금 골 포스트에 맞고 강유건 골키퍼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분명히 온사이드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박자 빠른 슈팅을 보여줬던 정세호 선수인데 네. 지금 이천 유나이티드에게는 조금은 또 그랬고요. 예. 이번 골 포스트 맞는 장면에서도 높게 뛰어왔고 연결은 됐습니다. 지금 엄청난 슈퍼 세이브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약간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세호 선수가 볼을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슈팅을 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 두 명의 선수에게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이윤우와 김진현.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헤딩으로 돌려놨고 왼발 슈팅! 골! 우리 경기 첫 득점, 스코어 1대0, 경수FC 앞서갑니다. 아, 김아람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네. 네, 이번에는 사실 터닝 동작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너무 높은 수준의 슈팅이 나왔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유건 골키퍼가 따라가봤지만 골문 구석을 가르는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김아람이 지체하지 않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렇죠. 앞서 정세호 중앙 쪽 달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달려가는 김아람. 크로스 올라왔어요. 정세호! 다시 한 번! 정세호! 오늘 정세호는 강유건 골키퍼의 벽에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세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잘 내줬고 김아람 선수가 다시 한번 리턴을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내주면서 정세호 선수의 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수 FCA와 그리고 이천 유나이티드의 클래식 결승, 현재 스코어 1대0. 자, 김아람 선수의 득점과 함께 한 점차 리드하는 경수 FC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아람 선수고 경기를 했다고 해도 1대0이라는 스코어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스코어죠. 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수 FC, 오른쪽에 이천 유나이티드 위치합니다. 경수 FC의 스로인. 이동우가 좀 강하게 던져봤는데요. 몸싸움 과정이 있었고 PK가 네. 선언됩니다. 이번에는 정세호 선수가 빠르게 좀 볼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더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뒤쪽에서 수비를 하던 김시우 선수가 좀 잡아채는 그런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김시우와 정세호의 매치업, 이 두 명의 선수는 전반전부터 굉장히 강한 충돌을 많이 했어로 이어졌습니다. 정세호가 갑니다. 정세호! 강유건! 정세호! 네. 결국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전반전부터 강유건 골키퍼에게 많이 막혔던 정세호 PK 첫 번째 슈팅에서도 막혔지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을 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아, 그 이후에 집중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정세호 선수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네. 마지막 슈팅은 강유건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은우 선수의 슈팅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팬텀 드리블 이은우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또 멋진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던 이훈우 선수 마무리까지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장면이거든요. 팬텀 드리블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파포스트를 향하는 왼발 슈팅까지 득점으로 연결된 슈의 방향을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빠른 역습, 스텝 오버까지 지망 쪽 온사이드인가요? 정세호!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역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세호 선수고요. 네. 그리고 그 전 장면에서 이은우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있었던 또 스텝오버 장면들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네, 여기서 이 슈팅이 또 굴절됐던 상황 정세호 선수가 파포스트를 향하는 이제 또 침착한 슈팅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수FC입니다. 자, 정세호 선수가 또 하나의 득점을 올린 준비된 세트피스가 나올 수 있겠죠. 정세호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정세호는 해트트릭 기록합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통해서 강유건 골키퍼가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강유건 골키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본인으로서는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그런 득점을 추가 시간에 만들어주고 있는 정세호 선수입니다. 전반전 초반까지는 정세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득점을 쉽게 넣지 못하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선수가 결국 오늘 결승전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멋진 득점까지 만들어주는 정세호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제6회 국토정중앙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U10 B그룹 클래식 결승 경수 FCA가 이천 유나이티드를 4대0으로 꺾으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확실히 전반전까지는 경수FC